76년 전인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엔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당시 사망자 중엔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오늘에서야 세워졌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나가사키에 다녀왔습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일본 규슈 남쪽 나가사키시 상공 500m에서 원자폭탄 펜맨이 폭발해 거대한 버섯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폭발로 7만 4천 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최대 1만 명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일제가 조선소 등 군수공장과 탄광으로 강제로 끌고 온 노동자도 있었고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주자도 있었습니다. 펑하는데 나가본 게 하늘 까망이 하늘에 와 까만 구름이 막지 있잖아요. 네. 처음엔 몰랐지요. 냉자 알아보니까 이제 원폭이.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건너편 폭심지에서는 300m 떨어진 곳에 오늘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묵념. 건립 움직임은 제1민단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화했지만 초기엔 일본 측이 장소를 내주지 않았고 2010년 이후엔 비문의 강제징용이란 문구를 트집잡아 좀처럼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령비 건립은 강제라는 표현을 뺀 뒤 올해가 되어서야 급물살을 탔는데 영어 설명에는 강제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면목없는 후손들이 오늘 이곳 나가사키 평화공원 끝자락에 뒤늦게나마 조그만 쉬실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지난 1979년 일본 시민운동가들이 조총련과 세운 조선인 추도비가 있지만 우리 정부 지원으로 위령비가 건립된 건 처음입니다. 南北がこの今みたいに分かれてしまったのはそれは日本の植民地の責任なんですね。だから本当のことを言えばそれは日本の側にそれは原因があると。 나가사키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